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CEO 브랜드 역할이 거의 90% 이상일 수도 있고 오히려요. 대기업보다 한번 플랜을 짜봐라.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인 CEO 브랜드의 비전도 세워보고 그 다음 회사 브랜드와 일치성도 찾아보고 그 다음 던지는 메시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게 책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죠. 왜냐하면 교량이 있으니까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그 사닥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연결고리가 없는 거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인터뷰 한번 했다고 나 뭐 CEO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정말로 소통하는 CEO가 되려면은 그런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셜을 권하고 싶어요. SNS를 최대한 SNS를 활용해라. 전선을 좁혀야죠. 아까 젊은 분들이 새로운 영역을 가려면은 좁혀라 그랬잖아요. 2, 3위 기업은 좁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좁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으면 져요. 일이 안 돼요. 영역이 넓을수록 좁혀서 그 분야를 좁게 보셔야 돼요. 일단 무너뜨려야 돼요. 자, 스마트폰 시장. 애플은 후발주자였어요. 스마트폰만 깨버리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새로운 카테고리니까. 흰 국물 깨. 근데 저 사람들은 실패하고요. 왜? 흰 국물을 했는데 그거를 두고 빨간 국물을 또 출시하고 전선을 좁히고 그 다음 이슈를 만들어요. 남양이 나온 그 프렌치 믹스 있잖아요. 네. 이슈를 만들어요. 뭐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 뭐 성분에 대해서. 네. 하지만 이슈를 잡은 건 대단한 성공이에요. 그래서 소주 시장도 처음처럼 나왔을 때 2등, 3등이었잖아. 이슈로 깨버리고 깨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등은 또 재밌어요. 1등은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넓혀야 돼요. 그리고 1등은 다 브랜드 전략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1등이 가진 더 좋은 전략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캐니발라이제이션 깨버리는 거예요. 디스토이 하는 거예요. 모든 규칙과 모든 시장의 룰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질랜드 전략이죠. 지가 지 면도기를 새로운 걸 출시해서 이거 죽여버리고 경쟁 붙이고 P&G가 그렇게 자기 브랜드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애를 들어. 근데 3, 4등이 다 브랜드 전략은 실상 1등은 최대한 넓혀서 브랜드가 자기가 출시한 것처럼 못 느끼죠. 아무리 퍼스픽이 그렇게 하잖아. 브랜드가 왕창 출시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5등이 이거 하나 멍청한 짓 있어요. 1등은 넓히는 거예요. 왜? 들어오기 전에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냥 다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다각화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창출해서 아예 영역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노키아 그 전략을 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스마트폰에서 이게 실패도 없죠. 왜냐면 애플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1등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근데 애플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요. 사실 애플이 만든 아이폰은 전화기가 아니에요. 애플 아이폰은 컴퓨터지 전화기 아니에요. 그걸 전화기로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래서 노키아하고 삼성이 오판한 거죠. 처음에 전화기로 생각하느라 왜냐? 그건 스티브 잡스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신제품을 출시해서 후발주자가 새로운 카테고리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기존의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재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전화기를 컴퓨터로 재정의를 내려보는 모바일 컴퓨터. 이게 성공이에요. 이 마케팅 컨셉의 싸움 1단계로는 컨셉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흰 국물, 빨간 국물 아주 컨셉 안에 왔다 갔다 그게 성패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전부 다 언어의 전쟁입니다.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 회의에 대해 사전 갖다 놓고 하든지 아니면 구글 펴놓고 하든지 왜? 우리 브랜드, 무슨 브랜드 딱 나오잖아요. 그죠? 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언어를 지배하지 못하면 왜? 컨셉은 이 사고의 영역이거든요. 카스를 보는 순간 톡 쏘는 거예요. 화이트가 반납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가 누구를 썼어요? 모델을? 김연아? 이래 소용없는 짓 한 거예요. 내가 트위터 올렸잖아. 그 포털에 1등을 올라갔죠. 그 내가 올린 게. 근데 넥슨은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볼 때는 맥스하고 화이트하고 카스 중에 맥스가 1등. 맥스가 100% 보리맥주예요. 몰트맥주예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맛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 맥스를 보는 순간 제 내가 밤하고 맥스 매니아들은 뻥 죽어요. 근데 카스는 보리맥주가 아니에요. 근데 카스는 뭐를? 컨셉을 잘 잡았어요. 단어를 톡 쏘는 맛. 보는 순간 내 머리가 톡 쏘는 거야. 지금까지 한국 사람은 톡 쏘는 맥주를 좋아해. 뇌하고 연상작용. 진짜 쏘는지 모르겠어. 그죠? 일단 뇌가 움직여. 근데 맥스가 대학생들한테 1등. 제가 이화여대 연대 대학교 가서 조사하죠. 60-70%가 맥스를 써놓은 거야. 카스도 밀려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카스를 줘. 올드 세대가. 근데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있잖아. 하이트가 1등 할 때 대학 가서 조사하면 카스가 1등.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
저는 5년 안에 맥스 1등 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가변수가 나기 때문에. 5번에 김연아를 모델을 잘못 썼죠. 결정적으로. 차라리 모델로 쓸 바에 김연아를 맥스에 집어넣었어요. 파란이 일어났을 거예요.